아파트도 상태가 나빠보이진 않고요. 네. 이제 여러분하고 작업을 하셨네요. 네. 냉각수도. 네. 뭐 색깔은 네,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양쪽으로 그렇고 에프선에 걸쳐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중량을 제대로 멈추려면 순정 브레이크는 조금 부족하죠. 쇼바도 작업을 하셨네요. 네, 서스펜션 튜닝을 해서 매니아분들이 탄 차를 사시면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좋습니다. 방천까지는 하셨어요. 구석구석 위에 방천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타셔서 가성비 좋은 SUV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등록, 2008년형 모델로 쌍용차의 SUV 중 가장 상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엑스턴 2. 옵션 같은 경우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풀 오토 에어컨, 앞좌석과 뒷좌석 열선 시트를 지원함은 물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차량은 약간의 튜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흡기 튜닝을 비롯해서 서스펜션 튜닝을 통해 어떤 주행 안정성과 이 스포티한 음색을 내고자 세미 튜닝이 이루어져 있고요. 주행 거리는 25만 킬로를 현재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연식을 생각했을 때 딱 알맞는 주행거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혹 보시면 연식은 생각 안하고 키로수 숫자만 보시고 키로수가 많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현재 차량은 13년이 된 차량입니다. 즉 2007년부터 운행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결코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고 딱 연식에 맞는 주행거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하이패스와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는 만큼 차후 차량을 구입 후 추가로 용품을 장착할 이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탔을 때 어떤 느낌 자체는 너무도 마음에 듭니다. 차 자체가 너무도 파워풀한 2.7 XDI 엔진이 보여주는 이 넉넉한 두둑한 토크와 출력적으로도 전혀 아쉬움이 없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차량의 소모품 점검과 하부 점검도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할 것이 있으면 즉시 교환까지 해서 매장으로 전시를 해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고 오는 내내 엄청난 이 힘을 보여주었던 넥스턴 2. 차 나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아주 차가 차가 너무 잘 나가요. 자, 일단 흡기 튜닝이 되어 있죠. 이 쌍용에서만 관리를 했던 차라 일단 저도 일단 기대가 됩니다.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 차주분이 쌍용차 매니아입니다. 쌍용차만 계속 타시는 분이세요. 먼저 엔진 오일. 차가 힘은 좋죠. 네. 2.7 엔진이라. 네. 양은 충분합니다. 네. 일단 엔진 오일은 괜찮겠죠, 사장님? 예, 일단은 네. 괜찮아 보이네요. 네. 벨트도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고요. 네. 원벨트 타입이다, 그죠? 예. 네. 이제 여러분하고 작업을 하셨네요. 네. 네. 차주분이 요 EGR 쪽하고. 냉각수도 네, 뭐 색깔은 네,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양도 그렇고 에프선에 걸쳐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볼까요? 네. 자, 브레이크 오일.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색깔이 투명하죠? 네,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네. 네. 정말 매니아 분이시라 뭐 넥스턴에 대해서 파삭하신 분입니다. 차주분이. 자, 그럼 하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브레이크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제대로 멈추려면 순정 브레이크는 조금 부족하죠. 4피스톤 브레이크가
노트 확장과 함께 같이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부 한번 보겠습니다. 저 4피스톤 브레이크 저 튜닝을 했잖아요, 사장님. 예, 예. 브레이크 패드 상태도 한번 봐주시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약 한 50% 정도 50% 남았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뒤쪽 패드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쇼바도 작업을 다 하셨네요. 네, 서스펜션 튜닝을 해서 차고 제대로 하셨네요. 네, 매니아 분이시라 차에 대해서는 뭐 이 매니아 분들이 탄 차를 사시면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좋습니다. 그죠. 관리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죠. 더 좋은 거였죠. 우리 사장님도 매니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부식 상태는 뭐 양호합니다. 쌍용차가 그렇듯이 조금씩 이렇게 녹은 뭐 많이는 아닌데 보시면 조금씩은 보여요. 이 쌍용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타시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은 만큼 방천까지는 하셨어요. 쭉 구석구석 위에 보면 방천까지 다 해놓으신 상태에서 타셔서 큰 이렇게 부식은 이제 없습니다. 자, 뒤에도 뭐 이상 있을까요? 자, 뒤 브레이크 패드하고 뒤쪽 조인트도 상태 괜찮네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막 80-90%네요. 아, 뒤에? 네. 예, 아, 뒤에는 많이 남았고요. 네. 그리고 뭐 쇼바 누유도 없고 조인트도 괜찮고. 네. 네. 차 상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네요. 네. 그러면은 뭐 완벽해서 뭐 크게 할 게 없는데. 네. 차를 뭐 일단 에어컨 필터도 그럼 한번 교환을 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에어컨 필터하고 뭐 딱 해드릴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해두고 싶은데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예, 그렇죠. 그러면 에어컨 필터만 이제 뭐 하나도 뭘 해드려야 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엔진 오일만 오일을 한번 그냥 바꿔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일단 엔진 오일 다시 한번 잊어버릴 수 있게끔 엔진 오일 상태는 물론 괜찮지만 그럼 엔진 오일하고 에어컨 필터까지 그 두 가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서비스로 해드린 겁니다. 예. 예.